지난번에 CITES의 개요를 소개한 데 이어 이번 화에는 협약의 규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협약의 규정은 특정 종이 속한 부속서에 따라 다른데요. 협약의 부속서에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서 1, 2, 3에 수록된 생물종의 멸종 위기 정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1에 수록된 종은 국제거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부속서 2에 수록된 종은 현재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입니다. 부속서 3에 수록된 종은 당사국이 권할권 내에서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입니다. 부속서 1, 2, 3에 수록된 종은 협약 내에서 각기 다르게 취급됩니다. 부속서 1의 수록종이나 그 가공품, 즉 표본은 사전에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 시 허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출이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자문, 수출 대상인 종이나 가공품의 획득이 수출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확인, 살아있는 개체의 부상이나 건강상 위험을 최소화하는 운송 조건인지의 확인, 상대 국가에서 수입 허가를 이미 내렸다는 확인 등의 엄격한 요건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입 시에도 수입 허가서와 수출 및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부속소 2 수록종 역시 수출 시 수출 허가서를 사전에 받아 제출해야 하며 수출 허가에는 앞에서 언급한 부속서 1과 거의 같은 요건이 요구됩니다. 다만 수입 허가까지 이미 받았을 경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입 시에는 수입 허가서 또는 수출 및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부속서 3에 수록된 국가 멸종위기종도 수출 허가를 사전에 받고 허가서를 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요건은 부속서 2 수록종에 비해 한 가지 더 줄어들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표본의 획득이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 살아있는 종이라면 개체의 부상과 건강 위해를 최소화하는 수송 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사전 제시하며 해당 종을 부속서 3에 수록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수출 허가서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난 화에 잠깐 언급했던 CITES와 기타 제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모잠비크의 숲에서 아프리카 흑단을 베어 미국에서 이를 원재료로 기타를 만드는 상황을 생각해보죠. 아프리카 흑단은 부속서 2에 수록되었으므로 외국에 수출하려면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속서 1과는 달리 수입 허가서까지는 필요 없죠. 미국에서 수입 시에는 공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제조한 기타를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재수출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렇듯 CITES는 우리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타 연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말이죠. 그럼 다음 화에서는 협약의 자금원과 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릴게요.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